Come on in. Just stoke the fire. 내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있으면 되게 기분 좋겠다. 야, 맛있는 냄새나.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지나가다가 볼 이렇게 머리 싹 대가지고 한 입 딱 베어 물고 여기도 이제 수저를 하나 떠먹고 하고 싶다. 맛있겠구만. 배고 보구만. 근데 왜 이렇게 잠을 정신 못 차리고 자지? 제가 아침에 업로드 이제 안 하니까 잠을 막 퍼잔다. 정신 못 차려야지. 사부여름과 대화하세요. 내가 이거 캐스트 하면서 내용을 안 읽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안 읽기엔 너무 이제 많이 했어요. 제가 한번 회차에서 엄청 돌린 적이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한 15번째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습니다. 니블도 이제 직업적으로 듣지 않았어요? 저거 왜 읽는 거야 싶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 캐스트를 왜 하는지도 사직나죠? 이 바닐라 캐스트 왜 하는지 비즈런트 하러 가지 생각하실 텐데 저는 상자를 따려면은 해골 여자가 있어야 돼요. 마스터키가 있어줘야지 저도 이제 터리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 비즈런트는 가차 없이 다 달인 상자만 있기 때문에 해골 여자 필요합니다. 달인 상자만 주구장창 나오기 때문에 너였구만. 스키버가 이제 거의 강아지 사이즈네. 강아지가 아니라 완전 늑대 사이즈인데. 좋아, 도와줄게. 보수 받는 게 좋아요. 얘한테 보수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게이득 보는 거지. 그렇게 하겠소. 너 보수 준 거 맞냐? 아, 줬구나. 반. 좋아, 가자. 빠르게 갑시다. 엘더스크롤 5 나오면 확 재밌게 즐길 것 같은데. 아, 깜짝이야. 왜 이렇게 크냐 너희. 기분 나쁘게. 이거야? 오호. 아직 뽀야. 근데 사실 뽀도 지금 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픽 같은 거 보면 요즘 게임들에 비해 꿀리지만 솔직히 요즘 게임들 그래픽 좋다고 재밌는 거 아니었거든요. 저는 내 느끼기는 게임을 이제 깊게 즐기는 사람들이 이제 그래픽, 게임성, 뭐 컨텐츠 뭐 이런 거 막 따지면서 하는데 나는 그냥 내 마음에 들면 좋기 때문에 90년대 게임도 아직 좋아요. 문제는 5에서 이제 새로운 느낌을 받는 거죠. 너무 화려하고 그러면 그래픽 그나마 싫어요. 이렇게 잘 버티냐 짜증나게. 그래. 사실 난 5보다 그냥 엘더스크롤 관련해서 약간 그런 거 있지. 여태까지 카드게임 같은 거 냈는데 솔직히 카드게임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 회복이 없구나. 너 이거 밟을 거지. 아우 멍청이들.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게임이 잘 터지면은 번외 편이 있잖아요. 그런 거 더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 취향에 맞는 걸로 90년대 RPG스럽게 만들어서 내주던가. 재밌었을 텐데. 요즘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 90년대 게임들은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게임이 윈도우 10에서만 맞춰놓고 크로노 트리거도 그렇고 폰게임 베이스요. 조작기가 설명이 스카이림 쪽에서 이게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물론 한글화가 안 나올 테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얘는 한글화도 안 하고 배짱이 아주 부족해. 아 꺼져봐. 아 얼마나 좋았겠어. 한 90년대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제 뭐시기냐 도박힘 딱 나와. 걔 이제 내 맘대로 키우는 걸 장비하고 직업 개념이 없으니까 막 내 맘대로 계속 키워서 왔다갔다 하면서 스카이림 막 거인 같은 거 잡고 필드에서 오픈월드로 해서 얼마나 재밌겠어. 원래 스카이림 하는 사람들은 약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점프를 넣을 수 있냐? 나 왜 올라간 거냐 대체? 왜 올라갔다 왜 내려온 거냐 대체? 어찌됐건 스카이림 아직까지 하는 사람들이 약간 게임의 그런 요즘 게임스러운 걸 보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요즘 게임스러운 거를 보고 하진 않죠. 이게 언제적 게임인데 5, 6년 되지 않았나요? 다 잡음. 내 보상은 이렇게 못 받아요. 왜냐면은 이 일은 영원히 끝나지 않거든. 해골들이 막을 것 같으니까 여기 서있자. 여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발. 그치. 구경할까요? 땀 내리 안 나오는구만. Oh, come now. This is mead, not some wine to be sipped and savored. 난 E&D 모드 볼 때마다 약간 이게 요즘 게임스럽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그냥 뭐랄까 샤방샤방하달까? 동화틱해지지 않나요? 색깔도 약간 예쁘장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두운 색깔로 하면은 E&D가 색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어두운 색깔로 굳이 하지 않잖아. 내가 모르겠어. 스카이림은 솔직히 어떻게 무슨 모드 깔아도 옛날 게임 같아. 물론 그래픽이 약간 이제 예뻐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 요즘 게임스럽긴 한데 전체적으로 옛날 게임이라는 느낌이 있어. 뭔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솔직히 E&D 깔아서 하기에는 캐스터도 다 이제 똑같고 뭐 많이 하기도 했고 지겨워. 다른 게임 사서 하는 게 더 꿀잼이야. 툼레이더 나름 재밌었어요. 배트맨을 내가 좋아하게 될 줄 알았는데 배트맨이 오히려 노잼이었고. 빨리 가라. 그러고 보니까 도둑 퀘스트에서는 아이템을 받아먹을 수가 있죠. 입고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받아먹을 수 있었더라? 양조원에서도 받아먹을 수 있었나? 아, 나 까먹었나봐. 지금부터라도 챙기죠 뭐. 딱히 뭐 못 챙겼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아까 그 양... 아, 뭐였더라? 아까 그 턴데 여기서 받아먹을 수 있었던가? 이게 이제 퀘스트에 필요한 서적이고요. 일로 가시면 너도 내가 전문으로 열어야 되냐? 아, 전문... 전문 해버려야 돼? 찾았다. 한 번에 가자! 아, 살짝. 아, 살짝 내려야 되네. 좋아, 오케이. 돈은 내가 가져가겠어. 이건 없지? 그치. 내가 그냥 다 서서 가져가겠어. 불만 없을 거야. 불만 있으면 바로 그냥 해골드 손에다가 그냥 나오면 안 될까?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아우, 잘도 막았네 아주. 야, 가도록 해. 이쁘게 막았어 아주. 메이블 블랙 뭐? 메이븐 블랙 브라이어. 맛있는 거 먹고 싶다.
don't have any business with you, so get out of my face. 아주 병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I trust you. This doesn't tell me much. 내놔 봐 아이템. 합당한 보수다. 아, 미친놈이 강철 장관 피로 줬죠? 이걸로 때려 죽이면 딱인 것 같은데. 이 보상 어떤지 내가 맛보자. 개색 개색 개 개색 죽어 죽어 이씨. 감방진 녀석. 어떤 걸 줄 수가 있냐? 길바닥에서 죽어도 저것보다 낫겠다. 여태까지 캐스트 하다가 죽은 게 더 비싸겠다, 이씨. 아, 나 왜 이리로 왔죠, 저? 방금 저도 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온 김에 일로 가죠? 저번에 롱맨 레거시 컬렉션 내가 듣기로 이게 잘 팔려서 지금 크로노 트리거 같은 것도 해서 다 나온다 그러던데. 아닌지 레거시 컬렉션에서 늦게 나왔지? 아 맞다 맞다, 크로노는 2월달에 나왔지, 레거시는 저번달에 나왔고. 어찌됐건 옛날 게임들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난 옛날 게임 많이 할 거거든요. 90년대 게임 가자. 내 생각에 오블리비언도 윈도우 10에 맞춰 나올 것 같아, 새로. 그럼 새로 발매하면은 저 오블리비언도 할 거기 때문에. 아, 근데 오블리비언은 안 나오겠다. 인간적으로 그걸 하진 않겠지. 이미 스팀에 있는 게임인데. 오블리비언을 이제 윈도우 10에 맞게 패치를 하면 몰라도 따로 나오진 않겠네. 패치를 하면 하겠지만. 메이븐은 운이 아주 좋구만. Someone's trying to take us down by driving. 그전 게임 좀 할 거기 때문에. Mercer thinks he knows a way to identify. And if I were you, I'd hurry. I've never seen him this angry before. 그리고 솔직히 어떤 의미에선 고전 게임이기는 하지만 메가맨도 신작 게임이었거든요. 나온 지 한 달 만에 한 거기 때문에, 세일 들어가기 전에 바로 사버렸기 때문에, 한 달도 아니지 않, 며칠 만에 샀기 때문에 성명하던 안 하던 그들은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피해를 안 입을 수가 있어. 골룸 아이야, 정말 끔찍한 캐스트죠? 구린 열포에 가서 보고. 야, 눈 좀 봐. 역시 쌈 대장은 달라. 버린 열포! I can't believe. Don't get me wrong. Trouble. You're going to. If that fails, follow him and see what he's. 대신 여부와 상관없이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요. Just keep on Gollum's tail, and he's bound to step. 됐다, 가자. 빨리 가죠. 도조 퀘스트가 또 오래 걸리는 퀘스트 중 하나거든요. 전사 퀘스트 같은 거 뭐 그런 퀘스트는 그냥 달려가 다 때려 죽이면 되는데 얘네는 너무 귀찮게 해요 사람을.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갈 필요가 없죠. 순간이동해서 가면 되는데. 야, 솔리스를 아직도 안 갔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우째스가 이거. 자, 거기 이름 뭐였죠? 솔리투드였나요? 나 왜 기억이 안 나냐, 이렇게. 무슨 문제야.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10일을 지났다. 그러면은 이제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 게임을 그 사이에 막 수십 개를 해서 엔딩을 봐버렸기 때문에 수십긴 구라고요. 10수개 했죠, 그래도. 그래서 문제야. 게임을 하도 하니까 헷갈려. 이제 이름도 다 비슷비슷하고 게임나 그 요놈의 게임들, 내가 판타지 게임 좋아하니까 이제 NPC 이름도 다 비슷비슷하고. 너 이름 뭐야 NPC? 태어? 어, 너 같은 애는 없었어. 없었구나. 아, 역시
여기 스카이림이야. 복창적이잖아. 저만 해 없어서 태어난 놈은 없었습니다. 허용하니? 어, 열심히 하고. 눈치타는 스키버. 생각보면 좀 귀엽네요. 스키버가 눈치탄다고 치면. 하, 여기서 볼루마이가 있죠. 이 녀석 이제 왕궁에 가서 술을 가져오면은 해준다 그러는데 정말 귀찮죠? 얘네가 이제 와인 박스를 넣었는데 와인 박스 하니까 옛날에 그 보통 맥주가 이게 통으로 사면은 12개 한 박스 하잖아요. 그걸 집에 사오는데 제가 술을 안 마십니다. 부모님 마실 술이요. 자, 어찌됐건 사오는데 갑자기 배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배달이 됐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걸 집까지 들고 오면서 얼마나 그날이 아니지 그 달에 하려고를 오는 길에 그 다 해버렸지 내가. 욕을 하면서 팔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그 만능 백에다가 바로 쏙 집어넣으면 돼요. 개꿀이죠? 여기로 가시면은 얼마나 편해. 해골도 살리는 마당에 이거 정도는 뭐 그냥 가져가는 거지. 나 같으면 병만 쓱 빼서 들고 왔을 텐데 나무 상자까지 같이 들고 왔던 저 쿨함. 솔직히 저거 손에 이렇게 들고 갔어도 경비병들이 안 잡았을 거예요. 어떤 미친놈이 족장 사는 데 가서 술을 훔쳐갈 거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가져가는 게 당연한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겠죠. 내 망토 너무 멋있다 야. 야 경비병 망토 있으니까 너무 멋있는데? 게임 속 세계에 들어간다면 난 스카이림은 가고 싶지 않아. 길바닥에서 도시 안에 있는데 흡혈귀 막 튀어나오는데 저기 가면은 그냥 바로 개작살 날 텐데. 포켓몬 세계가 짱이지. 아, good. Here, take this. 만약 진짜 포켓몬 세계 있었으면은 분명 포켓몬이랑 결혼한 사람 나온다. 빨리 좀 보내주면 안 될까? 여기도 그런 아르고니안이랑 결혼하는 인간이 있을 겁니다. 아르고니안 메이드도 있는데 뭐. 아르고니안 메이드 한정판이 얼마나 이제 솔차임 기부인이 갖다 달라 그러잖아요. 아르고니안이 매력일 거야. 솔직히 얘네한테는 그런 것도 없겠다. 그냥 서양인이 동양인 보듯 하지 않을까요? 아르고니안 뭐 카질 이런 것도 그냥 생긴 것만 살짝 다르지 같은 계열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인종차별 정도겠지. 쟤네한테 차별해도. 그냥 약간 털만은 이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카질 같은 것도. 아르고니아는 이제 피부가 이제 몰라. 얘는 괴물이야. 가자. 이거 되게 오래 걸리는 퀘스트인데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대기하면 돼요. 녀석이 안 걸리는 위치에서 녀석이 위치로 간 다음에. 제가 저기 마커가 안 떠서 처음 하면 이게 어려운데 어디를 간지 모르니까. 이제 해본 사람은 다 할 거 아닙니까? 어디 가는지. 그럼 가가지고 대기하면 돼요. 먼저 이 대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따라가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또 거기를 따라가지 않고 이 대기 신공으로 내부를 진행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서 버그 풀라면 정말 끔찍하죠? 근데 일로 왜 왔을까요? 여기가 아니라 저희가 답입니다. 예, 저기 지붕 위에서 이제 대기해버리면은 갈 수가 있죠. 날도 어둠도 잘 됐어요. 여기다 이제 숨어서 아무도 안 보는 이곳에서 아침에 기다리면. 아, W도 아니고 E도 아니고 엔터군요.
폴아웃이 문제야. 폴아웃 처음 했을 때 진짜 너무 재미없다고 욕했는데 DLC 들어가면서 스카이림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 아 물론 스카이림 처음 초창기 했을 때는 스카이림 훨씬 재밌었죠. 스카이림은 신이었지. 님 들어갔니? 들어갔죠 보다시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애매한 데서 대기하면은 얘가 오다 걸려요. 극혐이기 때문에. 뭐야? 왜 위지 들어가? 이게 버그입니다. 들어갔다는 판정이 나온 상태였어요. 왜 저랬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지금. 여기서 이제 따라서 가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먼저 달려가서 지나갔다. 그럼 얘가 여기서 이제 안 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나갔다가 이제 다시 입구로 와서 또 들어가야 돼요. 여기만큼은 이제 존중해줘야 됩니다. 빨리 가! 정말 귀찮아. 그냥 뚝 앞에서 끌고 갔으면 얼마나 편해.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수고천사 마냥. 근데 여기서 또 할 일이 많거든요. 맵이 너무 편협해. 그냥 아예 조금 기다려도 돼요. 뭐 지들이 멈춰서 있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목표는 일단 저기를 가는 거기 때문에 저기를 먼저 가도 괜찮지만 얘 따라서 가겠습니다. 얘가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해골들이 아주 잡을 거지? 쟤만 이동하면 됩니다. 다들 걸려도 상관없어요. 어떤 구조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걸려도 상관없더라고요. 나 갑니다. 방해되는구만. 어디 보자. 뭐 가져갈 거 없냐? 여기는 별거 없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스카이림은 진짜 수집 플레이가 너무 안 좋아. 수집해서 아 그 전에 했던 모드 이름이 뭐였죠? 제가 가장 재밌다 그런 모드. 유령 나오는 거 그거 뭐였더라? 클럭워크 맞아. 클럭워크. 클럭워크에 이제 수집하는 저택이 있는데 하다 보면 찌꺼기가 쌓여서 게임 튕기거든요. 그냥 나는 5 같은 거 만들지 말고 5를 이렇게 약간 바꿔서 만들면 얼마나 이제 버그도 고치고 얼마나 좋았겠어. 스카이림 완전판을 일단 만들어주면은 내가 이제 그건 이제 똑같은 게 또 나와도 돈 주고 살 의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스카이림을 죽을 때까지 빨아먹겠다는 그 심포죠. 걸어가죠? 난 지금 뒤에서 막 싸움 나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고 막 걸어가요. 애매하게 가까이 갔다가는 이렇게 지랄을 떨기 때문에 짜져있는 게 좋아요. 이제 한번 멈추면은 한번 싹 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째리고 한번 구경하고 가기 때문에 미치거든요 사람. 갔냐?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여기 가야 됩니다. 저곳에도 이제 뭐가 있는데 이 녀석이 가는 곳은 저 끝이 아니라 이 안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돼요. 더럽게 귀찮겠지만 여기 들렸다가 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럼 절로 꺼지시고요. 저도 일합니다. 이리로 가시면 여기에 이제 지도가 있죠. 더 훔쳐주고요. 돈줘 돈줘.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반지도 있어. 당근 필요 없는데. 오고 있냐 얘네? 돌아서 오고 있죠. 장부를 뭐 기입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괜히 애매하게 붙어있다가 또 안 와요. 짜져있는 게 좋아요.
귀찮은 녀석. 들어갔니? 얘가 무조건 걸어 들어가는 걸 내가 확인한 다음 가야 됩니다. 한번 가서 대기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귀찮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작성하고 간 것 같은데. 아, 좀 꺼져주면 안 돼. 그치. 야, 이거 내가 그냥 다 가져가야지. 범죄설이 이거 갖고 있어서 뭐해? 나 일로 왜 왔죠? 이제 뭐 여기까지 왔으면은 먼저 가도 됩니다. 아니었나?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낫겠죠?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얘네는 이제 여기 없구나. 몬스터 추가 모드 했다가 이 위에서 여기서 괴물 나와가지고 나 얼마나 고생했는데. 게임도 더럽게 많이 튕긴 것 같아요. 몬스터 추가 모드 함부로 깔면 안 돼요. 전에 초창기에 그 섬 크기만한 거북이 나온 거 있죠? 그거는 제가 추천드립니다.